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공부 잘하기로 소문난 핀란드와 늘 호각을 이루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한국이 잘한다는 것은 사실과 관계없이 일단 부정하고 나서는 일본의 한 방송사에서 믿을 수 없다. 사실인지 검증해봐야겠다며 직접 한국으로 날아왔습니다. 그들은 길거리에서 만난 학생들에게 인터뷰를 요청하는가 하면 한국의 한 고등학교에 방문하여 교육 강국 한국이라는 타이틀이 거짓임을 밝혀내려고 애썼는데요. 결국엔 오히려 한국이 교육 강국임을 더 명백히 입증해주며 일본이 참교육당하는 상황을 연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일본 고등학생들을 대동한 취재진의 한국 고등학교 방문기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고등학교의 한 교실에 들어가자마자 무언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아니, 後ろに, 高い机があるんですけど. 先生の机見たら後ろに置いてあるの。ね。日本の教室では見たことがないこの背の高い机。なんだろう。授業中立って受けるようなやつです。罰ゲーム。楽しくて。罰ゲーム。眠くなった時に自分たちで行って寝ないように授業から。韓国ではどこの教室にも立って勉強するための机がある。使っていた国も話を聞いてみた。 의자가 없이 책상만 덜렁 있는 책상의 용도를 듣고 일본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공부를 잘한다는 거품을 파헤치기 위해 왔는데 학생들에게 졸음이 쏟아지면 뒤로 가서서 수업을 들으며 잠을 깬다는 말에 이게 꿈이야 생시야 하며 저도 모르게 감탄했는데요. 이후 한 일본인 학생이 놀고 있는 한국 학생을 잡았다며 손을 듭니다. 하이 선생. 落書きしてる子がいる. 아,どれ?みんな落書きしてる. 교과서. 교과서는 落書きして大丈夫なの? 落書きじゃなくて、メモを取ってる。 교과서는? 한국では 黒板の 내용을 교과서에 書き込むのが 일반적. 노트와 数学の計算や自習の時以外はほとんど使わないんだって. 일본인 학생은 한국 학생들이 모범적인 것을 확인시켜주기만 했습니다. 또 한국에서는 선생님과 제자들이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에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요. 점심시간에 선생님과 제자가 배드민턴을 치는 등의 모습을 보고 신기하다는 듯이 구경했습니다. 학생들에게 물어보니 한국에서는 스승의 날에 학생들이 교사에게 이벤트나 선물을 준비해 감사를 표하는 문화가 있다는 사실에도 신기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인의 특징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정인 만큼 선생님과 학생들 간의 사이도 좋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걸 놀라워하는 것을 보니 일본은 사정이 다른 듯한데요. 바로 옆에 있는 나라인데 참 다른 점이 많습니다. 이후 그들은 또 하나의 사실에 놀라게 되는데요. 방학후도 일본과 全く違う. こんな時間に給食? 夜ご飯です. やじゃ? やじゃの正体とは? そう、夜の自習のこと。 韓国の高校にはいわゆる部活動がなく 全学年の生徒が参加する自習がほぼ毎日行われている。 このやじゃは1日3時間半。 朝の自習から合わせると韓国の高校生は1日11時間以上も学校で勉強している。韓国は日本を超える学歴社会。いい大学に行くことがいい人生の第一歩と考える人が多い。大学入学試験スヌンは国を挙げての大イベント。遅刻した生徒を送り届けるためにパトカーや白バイが出動する光景もよく見られる。 벌써 한국의 고등학생들을 인정하고 본받을 것은 대단하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이어 한국 고등학생의 집을 방문하는데 그 집에서 또 한 번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驚いたのは子供の頃から集めてきたというこの大量の本300冊以上。普段このお部屋にどれぐらいいるの? 더 이상 일본의 학생들과 비교해봤자 좋을 게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방송 분량을 채우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다음 시나리오를 따라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実は今回 R스타즈가 또 다른 방송과 コラボに挑戦. その番組とは?
韓国で40年以上続く人気番組小学クイズ。この真剣勝負のクイズバトルにアールズが緊急参戦。한국학생들중에서도빼어난학생들만이나오는이퀴즈대결에일본학생들이참가하게된것인데요보지않아도결과가보이는듯한데해당방송도마저보시겠습니다팀이分かれて韓国の高校生との対決に挑む。ちなみに問題は日本語の同時通訳で把握。全部で30問あるクイズを日韓の学生が早押し形式で答えていく。안녕하십니까신영일입니다오늘은한국과일본의고등학생들이함께하는장학퀴즈한일특집을준비했습니다1592, 6535, 8979는이것의일부분이다이것은무엇일까한대부고눌렀습니다답은정답은원주윤입니다정답입니다 그렇지이기나리의하이레벨すぎる문제에아르드제크영국의세균학자알렉산더플레밍이똑같았습니다답은페니실린페니실린정답입니다제임스카메론입니다1080도입니다정답입니다지식이모스피드모막딱하가타타나이이렇듯밀리고만있던일본학생들도드디어반격하기시작하는데요아래법칙입니다답은브레인브레인정답입니다또입니다답은네바란더정답입니다다시결과와24대6대3敗일본학생들이처참하게패하고만이방송은한일양국의고스란히송출되었습니다전세계적으로도뛰어나다고평가받는한국학생들이일본학생들과별반다르지않다는것을입증하기위해서한국에왔던것인데본전도못찾고돌아가게되었습니다한국과일본학생들이이렇게차이가나는데에는여러가지가있지만가장대표적인것중하나는학생들이보는교과서에구식자료가많이들어간다는데있습니다일본경제가빠른속도로발전하고교육시스템이국가차원에서통제되고지시됨에따라학생들에게최신자료와학습조건을제공하지못한다는것입니다게다가2차세계대전의피해자가일본이고일본은한국에피해를가한적이없으며독도는명백히일본땅이라는등의거짓된내용도들어가있기때문에더욱문제가되는것이었습니다여기에더해일본은한국에비해대학진학을중요하게생각하지않는비율도낮지않은편이라한국학생들의대학진학률이 70% 가넘는데비해 55% 가되지못하는것도생각하지않을수없습니다이렇게많은학생들이대학에가는한국의학생들을인터뷰한특집영상도올라온적이있는데요인터뷰어는학생들에게서울대학교에입학하기위해어떤노력을했는지물었는데학생들의답변은몹시놀라웠습니다학생들은대학교입시시절급식먹으러갈때도단화장을봤다문제집을다풀기전까진잠도안잤다이틀동안10분씩밖에안잤다친구들은잠을깨려고눈밑에물파스나치약을바르기도했다고답변했습니다학생들의열정과노력이여실히느껴지는이야기들이었죠이어학생들은서울대에입학한것이다가아니라며계속해서뭔가를하지않으면도태되는기분이다처음엔서울대에오면뭐든다할수있을줄알았는데실상은그렇지않았다다른학교의대학생들과다르지않게미래에대한고민을하게된다등진솔하게인터뷰에응했습니다영상을본해외네티즌들은많은한국학생들과함께국제학교에다녔던때가생각나네쉬는시간에다른나라학생들이교류하거나스포츠를하는동안에한국학생들은책에머리를파묻더라다는아니지만그들은하루동안학교가끝날때까지공부외에는별다른걸하지않았어저학생방금새책을펴서그책을끝낼때까지앉았다고했어세상에난책한권은고사하고하루동안한장도다못푸는데얼마나많은학생들이그들의소중한공부시간을낭비하지않기위해서저인터뷰를거절했을지궁금하다와같은반응을했습니다몇년전발표된 OECD 국가웰빙지표한국보고서에서도교육을한국경제발전의핵심요인으로분석했습니다한국의우수한교육을받고성장한학생들이사회인으로성장했을때한국의경제에이바지하게되는것이었죠지금이순간에도미래를위해열심히공부하고있을한국학생들이떠오르는데요그나이때에만누릴수있는것들을적당히누리면서행복한시간을보내며한국의미래를이끄는인재로자라날수있기를응원합니다